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덩달아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된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넥센타이어고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7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7%가량 상회했는데요. 비용 부담이 낮아진 효과를 봤는데 특히 재료비와 해상 운임이 낮아진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치솟았던 이 해상 운임이 안정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입 원가가 낮아진 덕택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매출액은 31%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체코 공장의 생산 거점이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체코 공장은 현재 2단계 증설을 진행 중인데 향후 유럽 내에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할 때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존 하나증권의 목표 주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타 증권사 대비해서도 목표 주가가 조금 낮았었는데요.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7% 웃돌았는데 하나증권의 기대치는 무려 27% 웃돌았습니다. 즉 하나증권이 넥센타이어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좀 낮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자로 발간한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넥센타이어 전날 종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상승 5% 가까이 탄력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9,000원으로 종가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흐름일까요? 예상 체결과 만나보시죠. 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넥센타이어 오늘도 1% 넘는 탄력을 추가로 시연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30원까지 오르면서 9,000원 선 다지기에 들어갈 걸로 보이네요. 계속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OLED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이번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에서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고요. 제품 믹스도 개선됐고 가동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IBK 투자증권입니다. 2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OLED는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OLED 워팡이 좋기도 하지만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개선된다면 그것은 좋은 업황의 영향이 아니라 이녹스 첨단 소재 자체의 경쟁력 덕분일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군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BK 목표 주가는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OLED TV 물량이 회복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또 2024년에 신규 고객의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다른 제품군보다도 이 OLED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제 종가 마찬가지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전날 얼마에 맞췄을까요? 함께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2% 어제 종가는 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주가에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겠죠. 전날은 조금 눌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 44,000원은 지지를 해줬는데 오늘 과연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의 상승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44,450원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